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럼프. 저는 당신이 우방이라고 하는 코리아, 한국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신과 미국에게 속았습니다. 당신과 미국의 거짓말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들이 북한에 대한 유일한 방패가 되어버렸고, 밤에 사는 새와 박쥐에게도 위험한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방사능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그저 안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00m 안에는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형태를 녹여버리고, 3.6km 안에는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5.5km 내에는 허가를 받고 출입을 해야 한다고 미국의 사드 교본에는 적혀 있지만, 그것은 오직 미국에서만 엄격히 저장되는 것이고, 당신이 말하는 친구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전혀 행사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북핵을 막을 수 있다 없다 보다 북한을 핑계로 그냥 우리나라의 무기를 팔아가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니까요. 사드와 사드레이더의 위험성을 시인하십시오. 북한과 남한의 대화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의 분단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진실을 밝히고 사드를 가져가세요. 우리나라에는 사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우리에게 팔아온 무기가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로 통일에 더욱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제 세계는 평등해졌습니다. 무기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짓밟는 야만적인 행동은 세계인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 하는 전쟁이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인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자꾸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기 강매는 그만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우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드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2017년 6월 24일 대한민국 김천의 중학생 김가연.